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말이야. 날 좀 봐봐요. 반갑습니다. 한기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무쪼록 새해는 작년보다 더 밝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홍주 인터테인먼트 보령이 예술단에게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웃음을 선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하죠. 예, 이번에는 새로 나온 신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방송 통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서른도 씨가 이번에 작곡을 해주신 노래 중에서, 제목은 동생입니다. 그 동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친척, 다 여러분 행복하시라는 노래입니다. 자, 동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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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동생
남자 나의 전부야. 외로운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하루하루 행복한 이것 때문이야. 동생아, 내 동생아, 겨와 나에게 꿈을 피워다오. 끝나는 날까지 나는 동생 믿고 살 거야.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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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사랑해 너무 빛으로 내 속에 있잖아. 외로운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하루하루 산다는 너 때문이여. 대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동생, 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치고야 씨의 덕분에도 앞으로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 아주 오늘 눈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그렇죠?